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를 맞아 MBC 경남이 경남의 희망과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연중기획보도 2015 도약하는 경남 순서입니다. 오늘은 국가균형발전과 신성장의 거점으로 건설되고 있는 경남 혁신도시의 현재와 과제를 집중 진단합니다. 먼저 혁신도시의 진행 상황을 이준석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경남 진주 혁신도시의 기공을 온 국민과 더불어서 축하드립니다. 착공한 지 7년, 허허벌판이 신도시로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경남 혁신도시의 부지조성 공정률은 99%로 3만 8천 명이 상주할 400만 제곱미터의 녹색 첨단도시의 기반은 두 달 뒤인 3월이면 완공됩니다. 혁신도시의 랜드마크는 LH 사옥. 건축비만 3천억 원이 넘는 경남 최대 규모의 단일 건물로 4월 준공됩니다. 공공기관 이전도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11개 이전 기관 가운데 남동발전과 중앙관세분석소,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방기술품질원은 업무를 시작했고 LH를 비롯한 다섯 곳은 올해 상반기, 나머지 두 곳은 내년 상반기 이전을 완료합니다. 기업과 정신의 발원지인 진주에서 대한민국의 위대한 기업과 정신을 보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혁신도시 11개 이전기관의 연간 사업비만 40조 원. 진주시는 지역경제 생산유발효과 2조 7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1조 1천억 원, 3만 천여 명의 고용창출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개 이전기관이 완료가 되고 나면은 늦어도 그 10년 안에는 진주시도 인구 50만의 자유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의 취지는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과 신성장 동력의 거점을 만드는 데 있습니다. 인프라를 갖추고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경남 혁신도시 건설의 제1막은 마무리 단계지만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견인과 활성화라는 제2막은 이제 시작입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